가장 먼저 큰 가지 안쪽으로 솟았거나 중복된 가지부터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팁입니다. 오늘은 복숭아 나무 전지를 하겠습니다. 과일 나무 몇 그루가 있는데요. 자, 먼저 수형은 집에서 어떤 모형이 가장 좋은가 생각했더니 깔때기 모양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햇볕이 잘 들겠죠. 자, 먼저 썩은 가지나 안쪽에 들어있는 깔때기면 안쪽에 비어있지 않습니까? 자, 나무 안쪽에 있는 가지들을 잘라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병든가지, 중복가지 이런 것들을 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쪽에 있는 가지, 줄기가 쭉 올라가면 줄기 등 쪽에 난 가지도 같이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름에 잘라준 가지인데요. 제가 가지를 받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잘라준 거죠. 그래서 지금 가지가 하나 둘 나왔는데, 예, 이쪽 위로 뻗은 가지는 잡고 요 가지는 예, 결과지로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잘라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중복가지들이 너무 많아서 예, 잘라주겠습니다. 등 쪽으로 난 가지 지금 예,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쭉 많죠. 많은데 지금 예, 중복되는 가지들도 많고 그 다음에 바로 선 가지들도 있습니다. 바로 선 가지들이 세력이 좋고 그 가지들이 영양분을 빨아당기니까 예, 잘라주는 게 좋겠죠. 예, 잘라줍니다. 자, 굵은 가지 크게 쳐낼 것을 쳐냅니다. 여기도 자, 이렇게 도당지성 가지들도 잘라줍니다. 몇 그루 안 되는 나무를 전문 전지사를 불러서 전지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텃밭 농가들은 나무를 유인하거나 우산식으로 잡아주는 지주대와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기 여러 여건상 어려운 상태잖아요. 자, 그래서 텃밭에 몇 그루 안 되는 나무를 기르기에 알맞은 수형을 텃밭지기 나름대로 환경에 맞게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복숭아 나무는 습기에 약하므로 50cm 정도 되는 이랑이 위에 심어서 기르고, 나무 수형은 저는 개심자형과 배상형을 조합한 형태를 기르고 있습니다. 복숭아 나무를 전질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심은 지 2년 동안은 나무를 키우는 데 좀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과일을 좀 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 나무에 한 10개 정도씩 한번 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숭아 나무 굉장히 빨리 큽니다. 열매를 달았던 나무들은 안 컸지만 그냥 나무를 키운 나무들은 굉장히 잘 컸습니다. 자, 1년 사이에 많은 것이 바뀌었죠. 없던 곡물도 들어서고 나무도 많이 자라고 말이죠. 지난해 2021년에 가지치기 하는 모습입니다. 1년 사이에 엄청나게 성장했죠. 복숭아 나무는 빨리 자랍니다.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짜잔,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자, 이 나무도 이렇게 전체적인 깔때기 모양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깔때기 모양으로 빛이 잘 들어가게 나무가 효율적으로 영양분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안쪽에서 나오는 가지들 쳐주고 그 다음에 중복된 가지 쳐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큰 가지 안쪽으로 솟았거나 중복된 가지부터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가지가 예, 이 가지죠. 그죠? 예, 이 가지가 지금 중복돼서 예, 바로 이쪽까지 예, 중복돼서 쭉 올라갔으니까 안쪽으로요. 가운데 전체 가운데를 좀 비워줘야 되는데 안쪽으로 쭉 올라갔어요. 세력가지가. 그래서 저 가지를 먼저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공간도 좀 넓혀주고 그 다음에 밑으로 뻗은 가지 이런 가지들을 잘라주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 장독대에 스며든 길냥이가 이제는 개냥이가 되어서 일하는 둘레에서 놀아줍니다. 시골에서 일할 때 자유롭게 놀아주고 함께 해주는 친구로는 최고입니다. 큰 가지들을 거의 다 잘랐죠. 그러면 이제 중간 가지들, 작은 가지들, 병들었거나 작은 가지들을 잘라주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가지, 이 가지는 밖으로 휘어서
자리를 좀 잡아줘야 될 겁니다. 안으로 쭉쭉 뻗은 가지들을 다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지 쭉 올라가면서 예, 일단 등 쪽으로 난 가지들 예, 등 쪽으로 난 가지들 위로 솟은 안쪽 가지는 잘라주고 좋은 공간에 위치한 가지는 아래로 휘어서 고정해 줍니다. 나뭇가지는 휘기 전에 가지치기를 하기보다는 휘어서 고정시킨 후 가지치기를 하면 좋습니다. 자, 가지를 유인을 해서 가지 등 쪽으로 올라온 가지와 이 주가지 아래로 있는 가지들 다 잘라내고요. 생선뼈처럼 이 주가지에서 양쪽 옆으로 뻗은 가지만 살려놓습니다. 마지막으로 뻗어야 되고 꽃가지가 있으니까 밑에 눈이 살아있는 쪽을 향해서 잘라주고 위에 눈 따주는 겁니다. 자, 여기도 나무등 위로 올라온 것과 밑으로 내려간 것 잘 잘라주겠습니다. 자, 이거 전지를 마쳤습니다.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예, 그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무성했었는데요, 그죠? 가운데 싹 비우고 그 다음에 중복된 가지 차내고 해서 나무 수형을 어느 정도 잡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복숭아를 몇 개를 달아야 되니까 결과지들을 좀 남겼습니다. 이 나무도 전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아, 딱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무도 이렇게 깔때기 모양처럼 전지를 했습니다. 아, 마지막 복숭아 나무인데요. 자, 이 복숭아 나무 좀 작습니다. 이거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작은 게 지난해 품종 확인을 위해서 열매를 좀 달았어요. 열매를 달았더니만 나무가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품종 확인을 위해서 지난해 한 10개 정도를 달았거든요. 달았더니 예, 나무가 성장을 좀 많이 못했네요. 깔때기 모양으로. 이건 좀 모양이 좀 잘 잡혀 있네요, 그죠? 원기둥에 이제 복숭아 나무를 크게 키우면 좋지 않으니까 일단 키를 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지를 좀 생각해야 되겠죠. 지난해 난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뭐 늦게 나온 가지는 좀 힘들고요. 굉장히 늦게 나온 가지인데요. 이런 가지들은 힘들고 여름에 왕성하게 활동한 새 가지 그 새 가지에서 꽃눈이 나옵니다. 그럼 꽃눈에서 이런 꽃눈에서 열매가 달리니까 가지를 보고 전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텃 뻗은 시간 또 나무가 미끄러 안 되니까 꽃 구경도 좀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꽃도 좀 많이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